예비 고3 언매러 언매 실전 스킬 손풀이 언매. 이거 보자. 아이씨. 버킷 버건 버킷 버킷 버건 버킷 버킷 버건 버킷 개 웃기네 이거. 와 네이티브 스피커시군요. 오랜만에 또 훈수 컨텐츠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카페 추천한 훈수 종류 중에 문제풀이.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허수 판독이 상당히 쉬워요.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아니면 도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를 풀었을 때 하나도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을 때 이것을 영재 발굴단식 운영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 자체로 허수라고 해야 될지 제가 좀 명확하게 좀 가려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면은 연필의 색감이라든가 샤프의 색감, 흔적거리는 샤프의 흔적들만 봐도 충분히 전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한번 문제풀이 훈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6년생 고1이죠. 06년생 문제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을 좀 빨간 펜을 두꺼운 거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거 뭐 에드벌론이세요? 채점을 할 때 자신감이 약간 없고 딱 봐도 남학생이에요. 지우개 좀 쓰셔. 지우개를 안 쓰는 애들이 좀 있어. 아인 지우개를 사셔. 풀이만 봐도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한 친구다. A는 0으로 가정 키읔키읔. 대입법으로 푸는구나. 좋은데? A는 0으로 가정 키읔키읔하고 혼자 키득되는 거 참 아싸갖고 좋긴 한데 아니 잘하고 있는데 근데? 나쁘지 않은 플레이다. 그리고 곱하기 나 이렇게 점으로 실제로 찍는 사람 레전드네. 점으로 이거 쓴다고? 이거 레전드긴 한데 진짜로? 현역 6등급 풀이는 아니지만 뭐야 이거. 아니 ASMR 유튜버셔? 야 밥 먹는 것도 아니고 채점 소리 ASMR. 뭐야 이거 6분 뭐. 아 잠깐 이거 얼굴 원래 안 가렸잖아. 근데 자기의 눈, 코, 입이 나올 것 같으니까 뭐야 이거 현상수배. 갑자기 9시 뉴스 뭐야. 아니 왜 MBTI가 I인 걸 공개해. 작년 수원 처음 배울 때 문제풀이 가장 짜증나는 구간이네요. A4 용지를 좀 쓰셔도 돼. 이렇게 난사해버리면 사실은 다시 찾아왔을 때 풀 공간이 없어. 나왔다 세모. 이게 세모가 다시 풀어서 맞은 거고 이제 별표는 모르는 건데 내가 이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세모가 너무 많다. 너무 도미노 피자다. 이거 좋지 않다. 지금 연필만 봐도 이 풀이가 난잡해. 이면지를 쓰셔. 연필 위에다가 이게 볼펜 칠하는 거 제가 봤을 땐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아요. 허수의 문제 전쟁 났어. 여기서 제3차 세계대전 했어. 파란색하고 빨간색 전쟁. 7번 문제가 원수야, 원수. 여기서 칼싸움 한번 했네. 내가 봤을 때 얘가 빨간 펜으로 먼저 쓴 다음에 7번 이런 건 도저히 안 돼서 파란 펜으로 간질간질한 것 같은데. 와. 야, 이건 말이 되냐, 이게? 거의 낙서급을. 지금 여기 한 세 가지 정도 합쳐 있어. 본인이 먼저 풀고, 답지 보고 옮겨 쓰고, 그 다음 채점까지 하고. 와. 가계도를 네가 만드셨어? 맨델이셔? 쉽지 않은데. 와. 실수 보면 놀란 양이. 고딩 시절 수학풀이. 와. 야 이거 근데 왜 사다리꼴이냐 칠판이? 학교 칠판이? 라따뚜이가 갉아먹었어? 왜 사다리꼴이?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지? 틀린 문제 있어. 어디서부터 틀린 건지 찾을 수가 없음. 이건 거의 아인슈타인 박사급인데? 이렇게 풀면 당연히 찾을 수가 없지. 수투 개념 도는 허수. 이게 뭔가 싶지만 얘는 이면지에 푼 거야. 나는 그거 괜찮다고 보거든 요거? 봐봐. 그래. 나도 이렇게 좀 했거든. 이게 제일 깔끔하지 않나? 수능장까지 들어가면 이 정도 풀이 공간이 있으니까. 이런 데서 풀지 않는단 말이지 답답하게. 글씨도 시원시원하고 잘 쓰네. 글씨 되게 잘 쓰네. 공부 잘할 거. 그래. 와 봐봐. 척봉척이라니까. 문제풀이 훈수. 야 그래프 특. 처음 시작할 때는 장대. 처음 시작할 때는 정선생쌤 실판인데 좌표 찍어보면 죽고 싶어. 있죠? 좌표 찍으면 혼자서 지뢰찾기야. 나 진짜 크게 그린 줄 알았거든? X축 Y축 그렸을 때는 히말라야야. 근데 그려보면 여기서 그냥 원점 찍고 이러니까 이게 안 보이죠? 뭐야 이거. 이건 진짜 미쳤다. 검정고무신 공부법이 있었어? 쉽지 않은데? 이걸 이렇게 발전시킨다고? 그러니까 이게 아이씨. 이거 A 칼라, B 칼라, C 칼라, D 칼라 그만해. A 칼라, B 칼라만 쓰세요. 칼라가 몇 개야 국어 공부하는데. 이거 형광펜 낭비셔. 국어 공부할 때 형형 색깔 안 좋다고 본다. 영어 보자. 클레이판. 몰라서 네모 쳤잖아. 몰라서. 아 미안한데 나도 몰라. 인정? 그리고 난 하웨벌에 별표 치는 사람 처음 봤다. 와 이거 뭐야 이거? 야 난 세모까지 봤는데 하웨벌에 별표도 이거 신박한데? 샤프심 휘갈기며. 이거 좌표 찍는 거는 노트에서 풀기 어려워. 난 이거 인정할게. 인정? 좌표 뭐 자취방정식 이딴 거 있잖아. 연습장에 다시 그리기가 빡세긴 해. 와 이것만 봐도 어우 얼마나 짜증나는지. 이 심지어 접히는 이선 책이 한 50페이지 60페이지 넘어왔을 때 여기서 접히면 진짜 너무 빡치잖아. 인정? 그리고 이 답 찍는 거 있잖아. 선택지 찍는 거. 이것도 여기서 성격을 알 수 있어. 이렇게 여기서 튀어나가는 친구도 있잖아. 성격이 좀 드세. 조용하게 동그라미 치는 친구들 있고 나이키식 이 찍는 법이 있는데 이런 애들 좀 성격이 드세. 거의 MBTI 2라고 볼 수가 있어. 근데 난 조용하게 좀 동그라미 치는 스타일. 나 얼음공주 스타일 약간. 문돌이한테 생명과학을 시키면 책을 찢네. 와. 야 이거 함부로 다른 과목 시키지 마라. 책을 찢어버리네. 진짜로 찢어버리네. 이게 진짜로 문제집을 던져버리네. 아쉽습니다.
여백의 미를 허용하지 않은 수학불이. 와, 미쳤다. 야, 이거 뭐야? 이거 고문서 발견한 것 같은데? 와, 그래프 색칠. 와, 로그. 손목 터널 증후군 생기셨어? 야, 이 정도면 페이커인데? 오징어 게임 공법. 얘는 내가 봤을 때 비문학에 있잖아. 한 줄에 블럭 쌓기. 마인크래프트야, 내가 봤을 때. 아, 진짜로. 얘가 미래의 영어 하이볼에다 별표치래야. 채모, 네모. 밑줄도 나왔죠, 지금? 예비 고2.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왜 그래, 갑자기? 왜 태풍 쳐? 학원 다니기 싫구나. 여기 갑자기 태풍 일어났네? 접하는 거를 한 시간 동안 탐구해? 야, 이 귀멸의 칼날이야. 딱 봤을 때 3,K를 지나면서 무리하면서 접한다. 뭐 이걸 확인하고 싶었나 봐. 몇 번을 칼질하는 거야, 이거? 뭐 아칼리죠? 이건 거의 마스터 이공법인데. 아, 이거네. 그 루트, 제곱근. 제곱근 A. A제곱근 이거네. 공격적으로 수학 공부를 하네. 기적의 찍기풀이. 와. 여기 사랑 고백해버리네. 이거 쉽지 않은데? 여사친하고 남사친하고 이거 얼마나 맞을까? 이거 아니야. 심지어 맞췄어, 2번. 아니, 이걸 해서 맞췄어, 2번으로. 이거 레전드인데? 중1부터 고3. 오, 야, 이거 다 그린 거는 굳이? 교재에 있는 거 이거 그린 거야, 옮겨서? 와, 우와! 오늘 기준 레전드인데, 오늘 기준? 프랙탈까지 그린 거야? 미쳤어? 와! 결국은 이뤄냈다. 와, 프랙탈까지 그리더니? 이제는 컴퓨터로. 컴공 붙었어? 어머, 개 잘하네. 후배 축하드립니다. 농어촌 문제집 씹어먹기? 와, 이거 뭐한 문제 한 문제 다 찍은 거야? 정성 뭐야, 이거? 영준아, 선생님께서 너를 모시고 오셔. 오씨. 선생님께서 너를 모시고 오셔. 이럴 순 없잖아. 오라셔. 이걸로 가야죠. 미미는 이거 방송 봤으면 안 틀릴 수가 없지. 열심히 하네요. 기본 문제 좀 틀리고. 와, 중학교 1학년? 와, 손인수문해하고 있어. 중학교 1학년이래. 와. 야, 이 정도면 안 긋는 게 낫지 않냐, 밑줄 친구야. 눈이 가는 대로 긋네, 이거. 아이 컨택트네. 삼촌이라고 부르는구나. 아, 미미누님 삼촌이랑 기분 나빠실까요? 일단 저도 가끔 그렇게 불러서요. 괜찮지 않을까요? 오빠도 애매하고 삼촌도 애매해서 오빠도 뭐가 애매한 건몇 살인데? 09년생? 삼촌이 내 나이라고? 어떻게 그럴 순 없어. 또 하루 화학? 모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갓 대학생이 고3 때 알파테크닉. 마음의 눈으로 풀어라. 절로 들어가셨어? 재수 확정이고요. 예비 고1 30번 불이. 야, 이거 궁예인데? 이거 바로 그냥 길이가 나와버려? 이 판단 뭐야? 이거 잘라서. 1, 2, 3, 4, 5, 6, 7, 8. 이거 뭐야, 판단? 잔머리 미쳤네, 눈대중 판단? 어이, 근데 정석풀이도 레전드네. 그냥 잘하네. 오, 기아 아니야? 그림도 레전드. 프리 따위 없는 허수친구. 창의 대수? 알제브라? 뭐야, 이거 영재고 준비해? 물언, 뭐야, 이거 영재고네, 중학생. 와, 물언. 야, 근데 물리 이렇게 원래 빨리 답 나오냐, 이거? 이 풀이가 이렇게 없는 거 맞아? 뭐야, 이거 맞아? 아니, 말이 돼? 답만 어떻게 찍어? 야, 너 이거 왜 풀이가 없냐? 푸는 것보다 찍는 게 점검률이 높아서 그래. 맞으면 장땡이지, 임마. 뭐 1등급 나왔어요? 다 맞았는데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야? 이거는 바텀2 선택자들한테 모욕이에요. 말투로 봐서 너무 주작인 것 같긴 한데 이거 비밀이 뭐야? 영재고 떨어질 과거 붙은 예비고 친구입니다. 뭐야 이거? 야, 이게 가능해? 논술 연습용을 푼다고? 와, 이거 풀이 쓰는 거 봐봐. 논술처럼 구체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이거는? 와, 경기부 과학고 레전더리란 명? 예비고의 정시파이터. 여기 망나뇽이 왜 나와? 채점할 때 시간을 왜 이렇게 공을 안 들여? 내가 봐서 중간에 하나 무조건 틀려있다, 이거. 전반적으로 채점을 개 크게 하네. 이거 문제 다시는 안볼 거야? 채점할 때 아주 배포가 크네. 성격도 아주 배포가 클것 같아, 얘. 삼수생 기하 문제풀이. 시간 단축이 매우 도움된 뭐야, 이거. 좌표 평면에다 사다리 게임을 하는데? 야, 문제풀이 도전은 하는데 중간에 이거 뭐야, 사다리 게임 변하는 거. 좀 아쉬운데, 삼수생? 중1 김소연이 심혈 고의 독해를 풀면 일어나는 일. 와, 이건 뭐야? 여기다 음영, 이거 파워포인트에 뭐 원한 있어? 큰일 난다, 진짜로. 문제풀이에 더 공을 들여야지. 거기 이거 채점하는데 공을 더 들이면 어떡하냐, 얘, 진짜로. 나태주 공부법.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뭔 소리냐? 이때 민민민의 수능 도전했을 거. 야, 이거 뭐 무서운데? 뭐 이렇게까지 시간 들이냐? 아, 야, 왜 그래, 진짜? 팬심이 너무 지극한데? 너의 성적까지 포기하면서 팬심에. 이건 뭐야, 또! 열렬하 참깨 공부법 뭐야? 왜또 창문에다가 풀을. 이상한 애들 많다! 근데 풍경은 괜찮다. 교회 보이네. 뷰는 주득 죽인다, 야. 예비 고3. 어우, 어지러운데? 뭐야, 네가 시험 범위를 잘라내? 틀린 것도 아니고 X를 쳐버리네, 이거? 이건 뭐야, 이거? 본인 풀이까지 감추네요? 응, 어쩔, 뭐야. 어쩔 TV까지 나왔어? 화학에서는? 문제 너무 과몰입하는데? 과몰입 공부법 있었어? 어쩔 TV까지 나와버리네? 허수의 그래프.
난도질 좀 그만해. 이거 뭐야? 이거 미분 불가능이야? 그래프를 좀 정성들이게 그려봐. 이 차함수가 왜 미분 불가능이야? 이게 지금 자기 합리화 공부법이라고. 이게 지나지도 않는데 이렇게 한다니까 얘네? 직선이 곡선이 돼. 글씨체 완벽함을 추구하던 민원주 글씨체 최강자 예비고일의 문제집과 실제 시험지 온도차이 썸네일 각이다. 야, 이거 로또다, 로또. 와, OMRC군 형. 야, 이렇게 체크한 사람 오늘 처음이지 않냐? 진짜 깔끔함의 정석이다. 점점. 홀리 쉣, 카이스트! 와우! 공스타그램 해도 되겠다. 영상 나왔다. 예비 고3 엄매로 엄매 실전 스킬? 손풀이 엄매. 이거 보자. 아이씨. 워캐스 버간 버키. 야, 나왔다. 얘가 나오네. 워캐스 버간 버키. 니가 썸네일이다. 나왔다. 개웃기네 이거. 와, 네이티브 스피커시군요. 야, 지렸다 이거. 엄메러들한테 굉장한 담비. 예비 24살 신박한 유럽. 야야야, 24살 먹고 후배들 앞에서 뭐하냐. 아, 얘 진짜 아닌데. 중3 프리법. 롤하러 가라, 롤하러 가. 그냥 배치고사 보러 가 임마. 예비 고2 17점 맞았던 고1 육모 과학시험지. 아, 이거 어지러운데? 예비 고1 과학도 쉬워 보이진 않는다. 통합과학도 쉬워. 오케이, 문과로 가시구요. 확통을 대하는 마음가짐. 쉽지 않다, 애들, 진짜로. 모나비 볼펜 이딴 식으로 쓰실 거야? 1, 2, 3, 4? 바로 수능 부정행위로 끌려갈 것 같은데? 확통 그 자체를 실천하네. 기사시험 합격하자. 철도 토목기사. 일반 철도 구간의 곡선 승강장에서 차량이 승강 진짱 펑 당시. 이번 역은 배치역입니다. 지하철 타보기만 했지 이거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초졸한 지 갓 2주일 지난 병아리 예비 중. 와, 벌써 근데 루트 나오고 난리 났다 진짜. 와, 뭐야, 영어 원서? Two economic giants를 지금 예비 중일이 한다고? 야, 얘 진짜 어떡하. Paramount Economic Force in Western Hemisphere.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나도 모르겠는데? 중국 경제 특집? 아, 이걸 중학생이 한다고? 안쓰럽긴 하네요. 영재과학고 목표 예비 중2의 문제풀이. 와, 예비 중2인데 벌써 이거 함수의 극한하네. 대박이다. 이미 고등학교 과정 다 끝내는구나. 네, 문제풀 이렇게 훈수해봤는데 무지성 친구들도 있지만 갓생, 특히 중학생 민수생들이 대단합니다. 제가 방송 때 게임을 해도 되는지 싶을 정도로 갓생 중학생들이 정말 많고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뭐 공부법을 더 전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합니다. 고등학생 언니 오빠들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중학생 친구들 막 함수의 극한, 물원, 물투 이러고 있으니까. 아무튼 문제풀이 훈수까지 잡았습니다. 대단하고요. 또 다른 훈수 컨텐츠 있으면은 역시나 제가 한번 좀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튜브 친구들 많이 좋아하니까 훈수 컨텐츠 추천해주실 거 있으면은 재생 목록 확인하셔서 기존에 안 했던 거 좀 안 겹치는 거 좀 신선한 거 그런 걸로 훈수 추천해주시면은 주기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바 안녕.